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 1위 톱모델의 영상이 뜨거운 화제입니다. 공항에는 그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한국 팬들과 취재진의 열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가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느 한국인을 와락 끌어안는 돌발 행동을 해 난리가 났다는데요.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스타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내한하고 간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 아침마당에 깜짝 출연하고 간 무협 액션의 전설 견자단, 구준엽 처제로 유명한 대만 스타 서희재까지. 그 중에서도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유명 인사들 중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바로 션 오프라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시몬스 침대 CF 모델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션 오프라이는 에르메스, 발망 등 세계적인 패션하우스의 광고와 런웨이 모델뿐만 아니라 GQ, 보그, 옴므 등 수많은 글로벌 매거진의 커버를 장식한 레전드 모델입니다. 그는 데뷔 1년 만에 세계 1위 톱모델로 올라선 뒤 최단기간 2년 연속 가장 성공한 남자 모델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기염할 만한 기록을 보유한 화제의 인물이죠. 강렬하고 조각 같은 얼굴로 흔히들 말하는 차도남 이미지에 부합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션 오프라이. 이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가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뜻밖의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여주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기 전부터 개인 SNS에 태극기 사진을 업로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던 션 오프라이는 공항에 도착하자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등 완벽한 한국식 인사법을 선보였는데요. 이어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국 팬들에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드는 일명 K하트로 애정을 표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해주며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등 남다른 팬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심지어 한 팬에게는 먼저 다가가 포옹해주는 스윗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 사진이 전세계 커뮤니티에 퍼지자 션 오프라이가 직접 안아주다니 라며 해외 네티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웠던 그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의외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팬들을 향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 션 오프라이.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양반김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밥반찬이지만 외국에서는 요즘 간식으로 인기 있는 한국김. 션 오프라이 역시 기내식으로 받은 김이 너무 맛있어서 따로 챙겼다고 팬들에게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한식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내한에서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션 오프라이는 당시 모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한식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한국의 매운 라면을 처음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을 때 나오는 진실의 미간을 선보이며 모델의 기본 소양이라고 불리는 체중 조절도 잊은 듯 흡입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해운대 갈비 맛집도 야무지게 찾아서 밑반찬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인 션 오프라이. 심지어 외국인들이 제일 먹기 힘들어한다는 번데기 먹방까지.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 입맛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산에 있을 때 만난 여러 한국 팬들과 친구처럼 인증샷을 찍어주는 스윗한 면모도 드러냈는데요. 한국 팬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치는 그의 모습은 세계적인 톱스타답지 않게 친근하면서도 소탈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국 팬들을 유독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한국 팬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기 전 첫 한국 방문 때 자신을 반겨주던 엄청난 환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션 오프라이. 당시에도 공항에 나와 있던 한국 팬들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크게 감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한국 팬들에게 유독 애정이 가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개인 SNS에서 팬들과 자주 소통하는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인들은 연예인을 보면 열렬하게 환호해주면서도 개인 시간을 존중해준다. 혹시 말 걸면 나한테 방해가 될까봐 조심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된다 라고 말했죠. 그때부터 한국 팬들과의 유대감이 남달랐던 걸까요? 그래서 이번 내한 때도 한국 팬들을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션 오프라이가 먼저 끌어안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역대급 팬서비스에 해외 팬들은 부러움에 몸서리 치고 한국 팬들은 여권을 뺏겨서 미국에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결국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지 못한 션 오프라이. 귀국하기 전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아직 문이 열지 않았다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며 다음에 또 올 것이라 기약했습니다. 사실 션
후프라이처럼 해외 스타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데는 흥미로운 한국 문화, 맛있는 한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겨운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은 올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